구부정한 자세와 굽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쁜 얼굴을 갖고 있더라도 그 장점이 부각되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있지만 정작 마스크 벗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등장한 신조어인 마기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눈만 드러낸 마스크로 가린 얼굴과 실제 얼굴이 차이가 큰 마기꾼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안면비대칭입니다. 오늘 영상은 안면비대칭 교정치료의 미용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체크! 비틀어져 있던 20개의 두개골이 재정렬되면 재밍되어 있던 수처가 이완되고 분리되어 있던 수처의 위치가 재정렬되어 두개골에 숨이 죽으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두개골의 대칭성이 확보되면서 광대 사이즈가 줄고 한쪽만 컸던 광대가 비슷하게 변화됩니다. 곽인장되어 있던 근육들이 풀리고 아래 턱의 위치가 정렬되면서 얼굴 라인이 부드럽게 변화됩니다. 안면비대칭 교정 후 이목구비 위치나 크기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각각의 두개골 위치 변화로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이목구비의 좌우 불균형이 개선되면서 휘어있던 코가 바르게 되고 짝짝이 눈썹이나 눈, 눈꼬리 위치, 눈동자 위치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턱의 비틀림으로 입술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발생한 입술 비대칭, 입꼬리 비대칭도 안면비대칭 교정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측두골이 정렬되면서 좌우 귀의 형태도 비슷해집니다. 아래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좌우 턱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면비대칭 교정 후 턱 라인의 좌우 모양이 균형 잡힌 상태로 변화되면서 비틀어진 턱이 정렬됩니다. 턱의 좌우 대칭성이 회복되면서 턱 윤곽이 예뻐집니다. 안면비대칭은 아래 턱이 뒤로 밀리는 과개교합이나 앞으로 밀려있는 반대교합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관절을 정렬하면서 두개골이 균형 잡힌 위치로 개선되는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는 교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치과에서 하는 치아 교정처럼 치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악과 하악의 위치가 정렬되는 결과 부수적으로 치아 교합도 개선되는데요. 심미적으로 치아 모양이 이뻐질 뿐 아니라 음식을 씹거나 발음을 할 때 안정성도 증가합니다. 구부정한 자세와 굽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쁜 얼굴을 갖고 있더라도 그 장점이 부각되기가 힘듭니다. 안면비대칭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자세적 문제가 헤드 포지션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머리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는 전방두부 자세, 즉 거북목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안면비대칭 교정에서 헤드 포지션 교정은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는 경축 커브를 개선시키고 거북목, 구분 등, 라운드 숄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안면비대칭은 어깨 비대칭과 동반됩니다.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보상적으로 어깨 측도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는 이런 신체축을 개선시켜서 쇄골의 위치가 정렬되고 곽인장되었던 승모근이 이완되고 흉쇄돌근의 좌우 길이가 개선되면서 좌우 어깨 모양의 대칭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면비대칭 교정은 비틀어진 얼굴뼈, 근육, 피부 연부 조직의 좌우 균형을 찾아줍니다. 전신비대칭 교정과 병행되기 때문에 자세가 교정되어 바른 자세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기 전에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